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시장 챙겨보자면요, 미국 다우존스 0.96% 하락, 나스닥 1.12% 하락, 반도체 지수 1.46% 하락, 자, 독일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5%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간밤에 뉴스 보셨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그러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관세 확대한다.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25% 그리고 10%의 관세 부과한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하락폭 있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확산된다 이거죠. 그리고 독일은 정치적인 악재였습니다. 사회민주당 선거했는데요. 대연정에 반대하는 대표가 선출이 됐다. 이런 악재 때문에 2%대 하락인데요. 쉼없이 올라오던 추세, 강한 추세 한 번에 무너뜨리는 2%대의 장대 연봉 좋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낙폭이 그냥 스무스하게 여기 선에 왔던 여기 상황이라면 좀 모르겠으나 한 번에 크게 장대 연봉을 시연하면서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52%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 준 것은 특이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부분 잘 챙겨 봐야 되겠고요. 현재 미국 선물 약세 출발입니다. 다우존스 0.05% 하락 출발, 나스닥도 0.12% 하락 출발입니다. 자, 환율도 보시게 되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83원대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엔화 그리고 유로화 같이 동반 강달러 기조로 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체크하자면요, 왕이 어저께 제가 직책을 정확히 하게 몰랐던데요,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방문한다 예정되어 있으면서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중국이 한국을 제한하는 한한령 이제 조금 해제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관련주들 조금 들썩들썩 그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유의있게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번 12월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12일에는요,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조기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15일에는 미국이 중국의 관세 부과 연기해놓은 부분이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지표는 뭐 그죠? 중국의 PMI 지표도 괜찮게 나와서 전일 중국은 괜찮았습니다만,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 세계가 또 몸살을 앓고 있다. 자, 먹구름 낀 홍콩, 커지는 핵시트 우려, 이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상하원 통과한 홍콩 인권법,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홍콩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금 현재 중국 나중에 중국에 다시 편입될 상황입니다만, 중국에 매기는 관세와 별도의 지금 특별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상당한 부분 중국이 IPO라든지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들이 쉽게 말하면 홍콩을 한번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중국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홍콩이 하나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상당히 쌍방간의 마찰도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큰 뉴스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다른 상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희망, 은공, 미님, 황금빛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빈츠님. 빈츠님 요새 건강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건강 좀잘 챙기시고요. 자, 전일 외국인이 3,900억 가까운 코스피 매도세, 그것을 그래도 기관이 받아줬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최근에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개파락이 지금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코스피 야 1.1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241을 아주 큰 장대 음봉으로 깨버렸고요. 반등 시도 전일 넣다가 그냥 대밀리는 상황. 자, 60일의 지지권인데 여기가 지켜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겠죠. 밀린다면 2060 권역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더 좋지 않아요. 여기를 무너뜨리면 630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제 완전 하락 추세 전환되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닥터케인은 여기 인근에서 인버스 전략,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 제시도 했었습니다. 코스피는 2060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지 못하고 크게 밀려버린다면 마찬가지로 코스닥처럼 하락 추세 완전 전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번 주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거의 모든 종목이 빠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하이닉스 추가락 예상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동반 하락하면서 빠진다면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겠죠. 삼성 SDI도 여기 박스권 하단은 지켜내야 되는 상황. 호텔신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면세점 관련 주들 신세계를 비롯해서 강한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찬물을 끼얹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KH바텍 강한 상승세. 자, 2만원 이상에서는 매도 의견. 자, JYP 뭐 탄탄하게 하방 잘 지켜내고 있으니까 일단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셀트리온 먼저 한번 짚어야 되겠죠? 자, 추가 하락한다면 17만 1000원 깬 다음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위로는 18만 원권대 얼마나 강하게 저항 돌파 시도 넣은지가 중요하겠다. 야, 하이닉스가 크게 빠져 시작하네요. 3% 빠져 시작합니다. 자, 셀트리온 0.85% 하락 출발. 17만 원권 지켜내면, 17만 2천 원권 지켜내면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고요. 자, 하이닉스 빨리 반등 시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KH바텍은 차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호텔신라도 쳐져서 시작하네요. 양대 시장 1%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 멀쩡한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상당히 변동성 커지면서 매매하시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같이 하시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에 좋아질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저와 같이 하시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낙폭 큽니다. 낙폭 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 전체를 매도하는 인덱스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매도세 지금 출회되면서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하나 그냥 예측해 보건대, 그것은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협상에 조금 유리한 측면에 미중 간의 관세 관련돼 있는 무역 협정에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자꾸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오히려 더 강하게, 남미 쪽도 관세 부과해버리면서 할수 있다. 12월 15일 날 체결되지 않으면, 예정돼 있던 관세 매길 수 있다라는 액션을 좀 취하면서, 미중 간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서 사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해결이 되면 나머지 금리 부분이라든지 다른 호재성 발언 통해서 또 반등시키면 되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금 증시 현황은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한 방에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그렇지, 이전 상황도 보시면요.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락하더라도 재빨리 반등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최우선 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업적으로 내세울 미국 증시의 강한 호황, 그 부분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하이닉스가 반등 나오고 있고요. 빠르게 단타 가능한 사람 여기 매수하고 처지면
그죠? 끊어내고 그런 매매도 가능해요. 8만 원 초반까지 한 번에 반등할지 어쩔지 몰라도 그런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뭐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람코가 IPO를 합니다. 2천억 규모라고 알고 있고요. 아람코 상장 예정일이 12월 14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데 한 한몫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시장의 예측들이 있어요. 외국인 매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선물은 500계약으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현물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90억 매도, 코스닥 75억 매도, 기관도 50억, 70억 규모로 양대 시장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SDI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요. 22만 9천원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박스권 유지하면서 적절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추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고, 8만원권까지는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에 다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더 추이를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자, 현재 업종별 상황 한번 보자면요.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1.3% 하락, 하이닉스가 2.4% 하락, IT 전기전자 골고루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별히 거론하지 않아도 골고루 하락세입니다. 자, 바이오도 하락세입니다. HLB 3.8% 하락, 셀트리온 1.7% 하락. 자, 휴대폰 부품이 1%대 정도 하락. 자, 휴대폰 부품이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비교적 낙폭 심했던 5G는 비교적 견조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화장품 관련 제법 상승했던 종목들 하락폭 키우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관련 하락. 자, 남북 경협 하락. 남북 경협 당분간은 관심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때 어떻게 될 값에. 그죠? 북미 관계, 남북 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관심 종목들 있어요. 자, 현대미포 하락 추세 돌려냈고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슈프리마 핸드폰 부품 관련 하락 추세 돌려냈고, 양호한 흐름. KH바텍 그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권인데, KH바텍은 추가로 다시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켜봅니다, 그냥.
환율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1184원. 자,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전해야 되겠죠? 대규모 현재 매도세 출회되면서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고민되네요. 뭐가 고민되느냐 하면요. 시장이, 그죠? 우리나라 개별 악재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나 중국이라든지 해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도망치듯이 과연 포트폴리오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량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좀 되네요. 참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여기 인근 강하게 이제 하락하던 추세 240일도 다 돌파해내고 장대 양봉 시현. 야, 그래서 이제 참 상승 전환 가능한 좋은 상황이다 했는데 그냥 무너뜨립니다. 되게 아쉽습니다. 자, 저기 위에 2168과 2085. 그러면 대략 70, 80. 80포인트 정도 되죠. 80포인트. 여기. 여기서 80포인트 빼면 2060. 여기가 딱 목표치거든요. 뭐 말하는지 아시죠? 일단 눈으로 봐도 대충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빠진 여기 폭만큼 계산해 보면 여기가 딱 목표치가 딱 나오거든요, 일단. 그래서 2060 인근 120일의 지지권이기도 하고, 이렇게 눈으로 딱 봐도 하락 목표치 어느 정도 왔는데, 도망치듯이 빠져나가야 되나? 그런 고민됩니다. 코스닥은 별로 고민 안 돼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훨씬 높다. 열려 있습니다. 밑으로 확확. 자, 그에 비하면 120일 지지권이 남아있다 이거죠. 자, 코스닥 상당히, 지금 변동성, 하락 방향으로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겠고, 닥터케이는 코스닥 현재 JIP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 하락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비교적 지수 연동되지는 않는 권역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고 일단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죠 전일도. 그렇다면 추가 뭐 급락하기보다는 반등 좀 나오면 잘 빠져나오면 될것 같다 생각 들고요. 자, 컨텐츠 내지는 우리나라 K-POP 세계적으로 위상이 있기 때문에 JYP 정도는 접근해도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자부미 가장 작은 회사입니다. 제가 수년간 이렇게 지켜봐도 자부미 최고 작아요. 멤버 이탈이라든지 이런 잡음이 가장 작습니다. 자, 바이오 조심해야 돼요. 자, 해영 디스코님 반갑습니다. HLB는 10만원, 9만원 간다 그랬는데 일단 다 와가고 있습니다. 억하심 좀 없어요. 추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저점 무너뜨리면 곤란합니다. 17만원권대 무너뜨리면 상당히 곤란해요. 하락 추세 완전
아, 지금 전안 됐는데요. 매도 사인 드렸어요, 저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생방송 시청하셨다 하더라도, 녹화방송 한번 나중에 다시 리플레이 해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시장 분석이라든지, 분명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5G가 강력 하게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봐야 돼. 이렇게 아까는 골고루 하락이었는데 여기가 벌겋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비교적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 그죠? 아, 어느 쪽이 강세를 보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락을 조금 했던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미 이렇게 낙폭 좀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목표치 인근도 왔다 그랬어요. 일단 1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그죠? 저점을 깰 것인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자, 중국이 낙폭 되게 심하게 나온다든지 하면 추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죠? 자, 미국 선물도 아직까지는 크게 추가 낙폭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자, 아까 소설 한번 써봤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됐을 거예요. 참아, 성대모사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럴 기분이 아니죠. 자, 오케이. 일단, 남미 쪽에 좀 관세 조져주면서 한번 흔들흔들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27,000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쭉 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화요일이죠. 수목 주 후반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호재성 발언 한번 나온다든지 관세 품목 유예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콩 인권법 서명하면서 32개 종목인가 그죠?
관세 내년 8월까지 미룬 것도 있어요. 무조건 압박만 하려 했다면 그런 거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출렁할 수는 있으나 반등 시도시킬 어떤 이슈거리 하나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니케이 1.32 하락 출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겹치는 내용인데요. 도망치듯이 다 던지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씁쓸하네요. 상당히 씁쓸합니다. 그 부분이 닥터K가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 해외 선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해외 변수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그 대신에 뭐 장단점 다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 크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자 지금은 주식 이야기하는 주식 방송이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 옵션 쪽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저는 솔직하게 가감 없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비교적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느 섹터 한쪽에 치우쳐서 낙폭이 큰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그냥 하라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것은 좀 다행이네요. 자, 지켜볼 텐데 배울 거 없으면 안 되겠죠. 아까 하나의 팁도 드렸습니다. 강세 쪽으로 뻘겋게 변하는 쪽에 단기 트레이더들은 들어옵니다. 자, 오늘 공기청정, 그죠? 5G는 시장 상황에 비해서 강해요. 그럼 어디로 들어와서 매매한다? 바이오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매매 안 해요. 5G나 공기청정, 미세먼지 관련 이쪽으로 들어가서 매매한다고요. 그게 시장 판단이거든요. 그죠? 자, 코스닥은 그래도 돌아서는 권력이 좀 있어요. 5G, 소부장, 그리고 공기청정 미세먼지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거의 프로잖아요, 그죠? KH 바텍 플러스를 돌았습니다. 그죠? 여기 매수 포인트, 그죠? 틀린 거 있습니까? 그게? 여기 매수 포인트에서, 그죠? 올라갑니다. 이란, 여기도 슈프리마, 여기 지지권에서,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서, 저 2%대 제가 지켜봤는데 한4% 이상까지 가는 거 봤어요. 4.6 올라갔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조정 받으면 이것도 한번 관심 있고요. 슈프리마. 조선주는 다른 종목은 좀 별로예요.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좀 돌아선 상황인데 조선주 업황이 크게 좋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네이버 단기 박스권 정도는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20일 무너지면 좀 별로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겠고 카카오 지켜봅니다.
자, 강한 종목이 강해요. 잘 안 밀려요. 고점 부위인데, 비교적 고점 부위인데도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 카카오는 반드시 조정받으면 이번 기회에 매수해야 될 종목들입니다. 현대미포 조선은 순번에 한참 밀려요. 코스닥 쪽에서는 휴대폰 관련은 KH바텍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그죠? 슈프리마가 조정받으면 관심있게 보겠다. 자,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은 왕이 외교부장 방한하고 하면 또 이슈 잠깐 있으면 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GIP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타 선수의 하이닉스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 양봉 끌어당겨 올라타면요 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77,000 깨지면 매도. 제가 채팅에 안 날렸어요. 안 날렸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시기 좀 힘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해드립니다. 5분 전에 샀는데 밀리면 20분 후에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 대신 올라가면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죠? 너무 단기적인 매매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드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선물도 매도하거든요. 자, 코스닥이 저점 이탈하면서 더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도 저점 이탈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하락은 했잖아요. 지금 갭 하락 추가로 음봉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 시연하면서 끌어당기는 시도가 필요한데 시장 시원찮으니까 이거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잘 버텨내고 있네요. 왜? 이거 무너뜨리고 뭐 박살나면 여기 사들어왔던 기관은 뭐 어디 멀쩡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좌측 하단에 이거 사들어오면 뭐 기관은 멀쩡할 것 같냐고요. 그러면 매수하면서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를 해야 돼요. 왜? 수급이 들어와 있는 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무너뜨린다. 이제 12월이면 1년간 결산해야 되는데, 그죠? 웬만하면 받아주고 하면서 추가 낙폭 심하게는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렇게 소설 써볼게요. 자, SDI도 기관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호텔신라. 기관 외국인 제법 들어와요. 양쪽에서. 자, 여기 저항권 있다는 거 보고 감안하고 들어간 겁니다. 뻥 하고 뚫고 올라가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락 많이 했고, 반등 할 때 탄탄히 받쳐놓고,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심하게 하기보다는 적절히 또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 박스권 정도는 이루지 않을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 오늘. 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는 또 이거 담았다네요. 그죠? 여기 지지권이고 양봉이고. 여기 관심권 있죠? 안 보네, 이거.
선수 한 명이 돌아오니까 활기차졌네.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셨다 하더라고요. 자, 똑같은 논리로 지금 매수 의견들을 제시했는데요. 시장이 반등 조짐 일단 보여요. 그죠? 추가 낙폭 있을 수 있는데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권력이다. 일단 생각하고 있고 단타 매매가 가능한 사람에게만 제시한 겁니다. 아까 선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타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뭐 알아서 잘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시그널. 여기를 지켜야 돼요. 자,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크게 권장할 수도 없고 조건이 딱 달려 있는 매매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딱 있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2060까지 정도가 하락의 목표치니까 추가 하락한다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등한다면 단기 반등세에 넣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편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으니까 최근에 바빠서 돌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봉을 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깨지면 자, 얼마 깨지는 겁니까? 1500원 깨지는 거죠. 지금 사 들어가도. 그러면 한2% 손절 각오하고 들어간다면 2% 먹어내는 겁니다. 앤드 추가 상승 나온 다음에 더 수익 날수 있는 일종의 지지권에서 저점 매수 낙폭 과대거든요. 이것도 지수 모양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목표치 달성된 이후에 지지권에서 양봉 쓰면 뭐 매수 가능하니까 의견 드렸고요. SDI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패스. 호텔신라도 외국인 기관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 생각 있으면 들어가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 여기는 지지권입니다. 그죠? 밑으로 박살나 있는데 사라. 소리 안 하죠? 자, 셀트리온도 사라고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지지권이 안 보여요. 아직까지. 여기 앞전 저점에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너뜨린다면 더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장, 완전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조심하셔야 돼요. 다우존스 선물이 일단 플러스 전환했어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만 제발 좀잘 가자.
아, 중국만. 근데 중국도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게, 여기를 무너뜨렸거든요. 그죠? 강하게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 되는데, 여기 상황처럼 강하게 여기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가다 밀렸거든요. 자, 정석적으로는 밑으로 빠지기가 훨씬 용이한 모습이고, 하락 추세 완전 초입입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아직 개장 안 했거든요. 나중에 10시 반에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자,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세 거세게 놓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 초반인데 700억 가까이 매도 나옵니다. 기관도 같이 매도 나오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도 20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면서 지수 하락 하고 있는 중이고 저점을 위협하고 있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깨지면 던질 사람만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 적극적으로 추천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단타예요. 말 그대로 단타. 단타는 수익 아니면 손실입니다. 바로 그냥. 자, KH 바텍도 만약에 방송 듣고 하고 보유 중인 분이라면 청산하십시오. 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요. 수익입니다. 청산하십시오. 19,000원에 의견 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강세 보이는 종목 잘안 보여요. 기아차가 전일 하락폭 만회하는 반등 시도 정도 나오고 있으나 자동차도 추세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당분간 제외합니다. 자동차. 현대차 별로 안 좋고요. 기아차도 여기 세게 무너집니다. 44,000원부터 매도해라 그랬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렸어요. 만약에 올라탄다면, 야, 기아차 대단한 거죠. 좀더 관망합니다, 자동차.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해외에서 들려오는 악재들 때문에 힘없이 꼬꾸라지고 있고, 외국인 연속 18일 매도, 이어나가면서 좀처럼 대한민국 시장 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부재하고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 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데 주력하시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코스닥은 추가 하락하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이고 특히 고점에서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다면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잘 지켜보시고요. 구독 안으로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해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